마츠모토, 세이카, 우에노야마, 오시마 그리고 하마다가 베스트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무는 예선 8강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번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대회를 마감하게 되지만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 사실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 산토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 경기에 저희가 사실 제가 직접 만나봤었는데 유키 감독이 제가 달려가자마자 분명히 내심 속으로는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감독님들을 저희가 사전에 충무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의 일본 파나티코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선수가 키가 워낙에 신장이 좋은데 지금도 열렸죠? 연결됩니다. 우에노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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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노야마가! 우에노 야마오이 원샷 원킬의 우에노 야마입니다. 우에노 야마 카나타 여기서 득점, 점수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파나티코스입니다. 한 번의 역습 상황을 한 번의 골로 만들어내는 파나티코스입니다. 자, 우에노 야마 카나타 결국 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임 패스 좋습니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접어! 슛! 들어갔죠! 허동민! 허동민이 드디어 한 골을 해냅니다. 허동민의 동점골 후반전 23분 공간 침투에 이은 허동민의 완벽한 마무리, 1대1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충무입니다. 자. 파나티코스 선수들이 신체적 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잘 보내겠다는 충분입니다. 치열했던 승부, 충분히 미니 한의전만큼이나 재미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종서 주심의 휘슬과 함께 그 마지막 25분에 시작합니다. 공격 방향은 반대로 전개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충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볼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바운드 됩니다. 이 공을 잘 쳐내는 다시 한번 허동민! 허동민! 마무리 김현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허동민과 김용민 두 선수가 만들어낸 아주 합작품이었습니다. 김용민과 김현수! 자, 이 공이 튀어갔었고 슈팅이 라인 안쪽에 있는 거 김현수가 마무리, 점수 역전에 성공하는 충무입니다. 충무 선수들이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허동민. 허동민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잘 봤죠? 잘 봤습니다. 그리고 왓다나베 나온 거였어. 들어갔습니다. 점수 3대 1. 박선훈 선수가 아주 감각적으로 왓다나베의 키를 넘기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감각적인 슈팅 왓다나베가 멀리 나와 있다는. 트래핑에 성공합니다. 뒤쪽으로 잘 내줬죠? 측면으로 그대로 슛! 슈팅! 들어갑니다. 그림 같은 골을 만들어내는 15번 선수입니다. 박성웅인데요. 박성웅. 자, 박성웅이 교체 들어와서 많은 활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이 한 번의 뒤로 넘어갑니다. 추가 시간 없이 경기 이내로 종료됩니다. 충무와 파나티코스의 마지막 4강전 4대1로 충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충무가 오늘 최전방에서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팀 충무의 허동민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승리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8강전부터 허동민 선수의 플레이를 봤는데 8강전의 플레이와 오늘 4강전의 플레이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8강전은 더 집중해서 하라고 4강전도 집중해서 하라 했는데 좀 8강하고 4강 하더면 힘들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 조별 예선부터 지금의 4강전 이제 뭐 내일 결승전까지 치러야 되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힘든지 아닌지 허동민 선수에게 좀 궁금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좀 근데 화란대기 대회가 끝나고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든데 친구들끼리 소통하면서 하니까 힘든 것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결승전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게 된다면 무엇부터 좀 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자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대회 기간 동안 좀 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집에서 자면 편할 것 같아서. 허동민 선수의 이 바람, 충분히 그래도 우승컵을 가지고 잠을 잤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전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라팀이랑 하는데 저희가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동민 선수의 충분한 활약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충무의 허동민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충무의 김대영 감독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김대영 감독이 오늘 승장으로서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번 전략 4강전과 8강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오전에는 4-2-3-1을 뭐 전술을 했었고 이번에는 4-4-2-1로 아무래도 상대 일본 팀이 공격력이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4-4-2-1로 갔었는데 주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 파나티코스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그리고 일격을 먼저 날렸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지시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다른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 평상시처럼 뭐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나티코스 선수들과 김대영 감독이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반대로 충무팀 선수들이 유키 감독을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이제 경기가 끝난 직후에 충무팀 선수들과 이제 유키 감독이 만나고 있었는데요. 예. 뭐 수고했다라고. 예. 혹시 한국어로 얘기하셨나요? 예.
감독님 이제 신라팀과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또 신라팀을 상대로 어떠한 전술을 펼칠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뭐 내일도 전력을 다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의 이 공격 플레이와 이 전술과 전략을 본다면 충분히 내일 우승컵까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